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연근회를 누비며 우리 식탁의 수산물 보급에 이익을 담당하는 선장 든든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든든해 선장님과 함께 1년 365일 안전한 조업을 담당하는 어선 만선호랍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이름이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정책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주는 어선업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선장님, 정책보험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보험이에요? 정책보험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필요한 보험? 맞아요. 정책보험은 어업 경영의 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즉, 정부에서 어업인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보험이랍니다. 정책보험은 어선원이 조업 중 각종 재해를 당하였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 보험과 어선이 해상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보험 두 가지가 있죠. 아하,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것처럼 배를 탈 때도 똑같은 보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제도도 개선하고 있답니다. 우와, 정책보험, 진짜 고마운 보험이네요. 또한 보험료 국고 보조도 확대하고 지방비도 추가 보조해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점점 우리를 생각해주는 것 같아 기분 최고예요. 자, 그럼 정부의 국고보조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빨리빨리. 정말 궁금해요. 먼저 어선원 보험부터 살펴볼게요. 어선이 10톤 미만일 경우 보조율은 최대 71%, 100톤 이상일 경우는 15%까지 국고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71%면 반도 훨씬 넘게 보태주는 거네요? 우와, 좋다. 이번엔 어선보험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10톤 미만일 경우 어선원보험과 마찬가지로 71%가 국고보조되고 20톤 이상은 15%의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형 어선일수록 더 많은 국고보조 혜택이 있네요. 이번엔 지방비 보조율을 살펴볼까요? 정책보험은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지방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네. 그럼 지자체에서 어선원 보험이나 어선보험 모두 똑같이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어선의 톤급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각 지자체별로 보조율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비 보조도 소형 어선일수록 더 많은 보조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국고 보조에 지방비 보조까지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바로 보험에 가입해야겠어요. 그럼 이제 어선원 보험과 어선 보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어선원 보험은 저와 같은 어선원이 조업 활동을 하다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아, 맞다. 그러면 산재보험처럼 누구나 꼭 들어야 하는 거죠? 산재보험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답니다. 원양 어선을 제외한 4톤 이상의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소유자는 어선원 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어선원 보험에 당연 가입 대상은 4톤 이상 어선 소유자이고 2018년부터는 4톤 이상에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로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3톤 이상 어선이 모두 당연 가입자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2017년도는 4톤 미만의 어선과 가족 어선원만 승선하는 경우나 관리선 지정 어선, 내수면 어선, 시험, 연구, 조사, 지도, 단속, 교습선의 경우에는 본인 선택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정할 수 있는 임의 가입자에 해당됩니다. 자, 보험 가입 신고도 했고요. 그럼 이제 보험료는 어떻게 납입하면 될까요?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 4회로 나눠서 낼 수도 있어요. 1월 14일까지 신고를 했으면 3월 11일에 1회차를,
5월 15일에 2회차를, 8월 15일에 3회차를, 11월 15일에 4회차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면 5%를 할인해 준답니다. 드디어 오늘 제일 궁금한 걸 물어보게 되었네요. 8톤 어선이 기준임금 339만 1740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죠? 직무상 재해일 때와 직무의 재해가 좀 다른데요. 직무상 재해일 경우 사망 시 유족급여는 1억 6,054만 원이고 행방불명 급여는 1,298만 원, 상병 급여는 월 197에서 281만 원, 요양시는 요양급여로 완치할 때까지 치료실비가 나오고 장애급여는 장애 등급 1급 시 1억 6,665만 원, 소지품 유실급여는 562만 원 이내, 그래서 사망 시 선원 1인당 보상 최고액은 1억 7,914만 원이 됩니다. 승무 중 직무의 재해일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데 사망 시 유족급여는 1억 2,662만 원, 행방불명급여는 1,298만 원, 요양시는 요양급여로 치료실비는 3개월간 지급되고 상병급여는 월 197만 원씩 3개월간 지급됩니다. 사망 시 선원 1인당 보상 최고액은 1억 3,960만 원입니다. 보상이 꼼꼼하게 잘 나오네요.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경상북도에서 8톤 연안자망 어선이 기준 임금으로 선원 1명을 가입하여 연간 보험료가 398만 원이 나왔습니다. 국고보조와 지방비 보조를 제외하면 실제 어선 소유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69만 원밖에 안 됩니다. 보험료 69만 원을 내고 1인당 최고 보상액 1억 7,914만 원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좋은 일이지만 만에 하나 사고를 당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로는 받을 수 있죠. 우와, 역시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면 든든한 거군요. 지금까지 어선원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번엔 실제로 사고 사례를 살펴볼까요? 뭐니뭐니 해도 사례를 직접 듣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죠. 2016년 10월 31일 0.38톤급 소형 어선에 앵카를 올리던 중 선원이 실종되었다가 사체로 발견된 사고가 있었는데 이 어선은 어선원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선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였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보통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4톤 미만의 소형 어선은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고 발생 개연성이 적어서 보험 가입을 잘 하지 않는데 사고는 큰 배, 작은 배 가리지 않고 일어나니까 늘 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대비가 필요하죠. 그런 반면에 소형 어선이 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받은 사례도 있죠. 아, 그래요? 어떤 경우인지 빨리 알려줘요. 2016년 5월 5일 4.99톤급 새우 조망 어선에 승선했던 선원이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과 충돌하여 해상으로 추락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이 어선은 어선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선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1억 3,700만 원, 장례비 1,200만 원이 지급되었답니다. 우와! 이런 사례를 들으니 정말 보험의 필요성이 팍팍 와닿네요. 사고를 당한 선원이 그 후유증으로 일하기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어선원 보험은 의료재활급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의료재활급여 시범사업은 부상당한 어선원에게 치료 후 남아있는 후유증과 합병증에 대한 진찰, 약제 등의 조치를 통해서 병의 악화와 재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우와, 그런 사업도 있었나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애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분이나 장애급여 지급 대상에는 미달하나 직무상 상병 중 후유증과 합병증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은 장애급여 결정을 내린 공제지부나 관할 영업점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역시 후유증까지 걱정하고 챙겨주는 어선원 보험이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선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선이라면 저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싸!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네. 맞아요. 자, 어선원 보험이 어선원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면 어선 보험은 어선 자체에 대한 보험이에요.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손상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죠. 저한테 꼭 필요한 보험이네요. 사실 저도 다치면 어떻게 하나 늘 불안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배는 다 어선보험에 들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가입이 제한되는 어선이 있답니다. 목선 15년, 강선, FRP선 25년 등 만기 설령 초과 어선이나 감항능력 결여 선박, 장기 계류, 감척 대상 등 상당 기간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인정되는 어선, 현저한 노후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은 가입을 할 수 없답니다. 아, 그럼 배가 오래되기 전에 가입해야겠네요. 친구들에게 빨리 알려줘야지. 어선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연사회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어선원 보험이랑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선원 보험은 정해진 날짜에 4번 나누어서 내지만 어선보험은 가입 신청일에 한 번, 그로부터 2개월 뒤 15일에 한 번, 3개월 뒤 15일에 두 번, 총 4번에 나누어서 낸답니다. 어선보험에 들면 보험급여는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경북 지역에 12톤 연안복합어선이 어선보험에 가입할 경우 어선평가액이 선체 7천만 원, 기관 2천만 원, 의장품 1천만 원 등 총 1억 원이고 보험가입 금액이 1억 원이라면 보험료는 385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와 지방비 보조를 적용하면 실제 부담액은 114만 원 정도입니다. 손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어선이 전손되었을 때에는 1억 원, 선체만 전손 시에는 6,900만 원, 기관만 전손 시에는 1,90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충돌 손해배상금으로 최고 1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 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아, 난 좀 비싼데. 이번에는 어선보험 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 1월 21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연안자망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아쉽게도 어선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나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반면에 2016년 12월 20일 경남 거제에서 4톤급 연안복합 어선이 원인 미상 화재로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어선은 어선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7,4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보통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소형 어선은 사고 발생이 드물고 보험료 부담 때문에 어선보험 가입을 꺼리지만 한 번 사고 나면 타격이 너무 크니까 사고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겠죠. 그러게요. 이젠 어선보험도 선택이 아닌 필수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바다에서 조업에 노고가 많으신 어업인들을 위한 정책보험인 어선원 및 어선보험과 소형 어선 전손사고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설명을 쭉 들으니까 확실히 보험료 부담은 줄고 보장 혜택이 빠져진 것 같은데요. 정책보험과 함께라면 1년 365일 든든한 조업을 할 수 있겠군요. 어업인들의 협동조직인 수협에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보험 사업을 행하고 있는 만큼 어업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어업인 여러분, 정책보험과 함께 즐겁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항상 만선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